다들 국가장학금 말고 그 밖에 다른 장학금 혜택 받고 계신가요? 아, 저는 국가 근로장학금 받고 있어요. 저는 다른 장학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 장학금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인민장학금 등과 같은 여러 장학금 혜택이 있어요. 또한 한국장학재단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들이 너무 다양해서 혹시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장학금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어지는 스마트 장학금 맞춤 설계라는 건데요. 이 시스템은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해봐요. 처음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인재 육성이라는 배너 아래에 있는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학자금 지원 정보 찾기 글 아래에 있는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하기를 눌러주세요. 동의를 눌러주세요. 차례대로 개인정보를 적어주세요. 여기서 월소득 정보를 잘 모르신다면 소득산정 모의 계산으로 간편하게 알 수 있어요. 이때 현재 자매 정보와 소득 산정 정보는 장학금 산정에 큰 역할을 하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학교와 학과를 입력한 뒤 현재 재학하고 계시는 학기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성적 정보인데요. 급등률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주시면 돼요.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정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정보는 재학생의 경우에 보여드린 시고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표시돼요. 기타 정보란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민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체크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모든 단계가 완료가 돼요. 진짜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하고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결과 정보가 표시돼요.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는 학교 정보와 관련된 수요일 예상 등록금과 생활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수에 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장학금 정보가 있으면 상세 공부 부탁 불러주시면 돼요. 이제 학년 구분, 학과 구분, 성적 기준, 소득 기준, 지원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런 게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근데 명심할 점 있어요. 네. 이 장학금 학자금 지원 정보는 등록 시점 차이로 인해서 실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선도 잘 못 쓰고 너무 학비 좀 아깝잖아요. 진짜 너무 아까워 보여 진짜로. 그렇죠. 다들 국가 장학금 말고 그밖에 다른 다음으로는 학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교와 학과를 입력한 뒤 현재 재학하고 계시는 학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장학금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인문빈정장학금 등과 같은 여러 장학금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외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되게 많아요.